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데 모아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리플사와 XRP에 대해서 가진 그러한 원망이랄지 부정적인 감정은 어마어마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페이팔이 XRP를 상장하지 않은 것은, 지원하지 않은 것은 XRP가 가치가 없어서다, 빵형 때문이다, 경쟁자이기 때문이다,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페이팔이 왜 XRP를 지원하지 않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트위터를 돌아다니는데 바이낸스의 CEO CG가 갑자기 이런 트윗을 올리더라고요. 페이팔은 바이낸스 USD 스테이블코인을 사랑한다. 아니 이게 뭔 소린가 해서 봤더니 여기 있는 이 테이블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인데, 왼쪽에 보시면은 수탁이 가능한 암호화폐 리스트들,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장이 승인이 된 암호화폐 리스트들이라고 해가지고 목록이 쫙 나와 있는데 거기에 바이낸스 USD가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페이팔이 이거대로 상장을 한다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라고 처음에 좀 고개를 갸웃했었습니다. 그외또 다른 사람들도 이 페이팔이 이거 따라서 상장을 한다,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 칼다노를 좀 좋아하는 것 같죠? 근데 에이다가 여기는 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데 페이팔 홈페이지에는 이런 표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었느냐? 바로 뉴욕 금융감독청에서 발표한 암호화폐 그린리스트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은 아무래도 규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미국 뉴욕 감독청이 이제 발표한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CG 같은 경우도 이 조만간에 페이팔에서 바이낸스 USD 코인을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한편 뉴욕 감독청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린 리스트에 등재된 암호화폐 목록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리스트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언제든지 페이팔에서도 추가적인 암호화폐를 상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수탁이 가능한 코인 리스트에는 XRP가 들어있기 때문에 XRP도 언제든지 이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겠죠. 뭐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페이팔이 왜 XRP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보를 먼저 공유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절대로 XRP를 페이팔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혹시 페이팔 임원 출신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예전에는 코인베이스에서 절대로 XRP 상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호언장담을 했었는데 나중에 상장하고 나니까 이제 쏙 들어갔죠. 말은 언제나 할수 있겠지만은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페이팔에서 암호화폐를 지원한다는 소식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나서 빵형은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었는데요. 페이팔이 고객들에게 암호화폐 프라이빗 키를 제공하지 않는 것과 외부로 송금을 불가하게 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2보 전진, 1보 후퇴다. 결제 부문의 선구자의 행보를 보는 것이 기쁘지만 암호화폐의 근본적인 원칙 및 강점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다. 이는 규제의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쁜 빵형 이어서 블룸버그와 인터뷰를 진행하기도 했었는데요. 그 인터뷰에서 빵형은 리플사가 규제가 모호한 미국을 떠날 경우 본사를 일본이나 싱가포르로 옮길 수 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가 갖춰진 스위스, 영국, 아랍에미레이트도 후보다라고 덧붙인 것인데요. 이 인터뷰에서 사회자와 빵형이 강하게 강조를 한 곳은 역시 일본이었습니다. 그 앞부분만 잠깐 시청하도록 하실게요. A different jurisdiction would be on the table. Are you serious about making Japan the new home for Ripple? Japan has been one of our strongest markets. We have a very successful partnership there with a group called SBI. They're actually our largest outside investor, and the CEO there, Katao-san, has been an innovator and pioneered a whole lot of things around finance and technology or fintech. So certainly Japan is one of the markets we're looking at because there is clear.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회자가 물어보죠. 일본으로 본사를 옮기는 것을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러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본은 리플사가 가장 잘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하고, 일본에는 가장 훌륭한 리플사의 파트너이자 리플사의 가장 큰 외부 투자자인 SBI 홀딩스와 키타오상이 있다. 키타오상은 금융과 기술, 핀테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개척자로서 활동을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무게추가 일본으로 기울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자, 과연 어느 나라로 리플사는 옮겨가게 될까? 이왕이면은 올해 말까지 좀 옮긴다라는 확실한 발표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리플사가 본사를 다른 나라로 옮기게 될 경우 리플사에 걸린 소송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미국 내에서 XRP에 대한 규제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혀 발전한 것이 없습니다. 속이 많이 타겠죠. 힘든 선택이 될수 있지만은 이것을 기회로 옮겨가지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다음은 전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이야기합니다. 리플사와 그외 국제 지배 회사들이 기존 은행들을 뛰어넘는 그런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카드 네트워크, 핀테크, 그리고 리플이나 얼스폴트 같은 인프라 제공자들이 국제 송금 시장에 속속들이 진출하고 있다. 이들은 은행보다 더 빠르고 저렴하며 적용이 더 용이한 API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들을 가능케 하고 있다. 은행들이 이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접근성부터 바꿔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위프트 GPI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는데요. 스위프트 GPI는 일단 나오긴 했는데 한계가 있더라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은행들 같은 경우는 너무나 쉽게 새로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냥 리플넷에 가입을 하면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은행들 일주일에 두 군데 정도 리플사를 찾는다라고 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지불업체들도 포함해서겠지만요. 아직도 많은 곳들에서 리플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플사와 빵형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기술 관련해가지고는 리플사가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미워도 다시 한번 차트 분석이 나와가지고 가져가 봤는데요. 다른 사람도 아닌 크립토랜드가 이야기합니다. XRP도 상승장에 함께 하고 싶어 한다. 이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브레이크아웃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쭉 올라가가지고 비트코인과 함께 파티를 벌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IMF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달러가 지금 약해지고 있으며 기축 자리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되면은 리플사의 CTO가 얼마 전에 이야기를 한 것처럼 달러를 대체하게 될이 브릿지 커런시라든지 화폐의 자리가 빅이 될 것이고 이 공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게 될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업계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플사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 긴장을 하고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이 XRP에 관련된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문득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가오는 2021년 과연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들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저런 정보들 도움이 됐다 싶으시면은 제가 계속 채널을 유지하고 정보를 나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또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토마토밭에 물주기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